요한복음 8장에서는 공정하시며 너그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죄 많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자신의 죄 앞에선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의 죄는 칼같이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? 이런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찾아오셨는지 한 여인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.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겠어. 소문대로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야. 그리고 너무 멋있어. 아, 그러게 말이야. 아,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치유되는 것 같고, 아, 나도 모르게 힘이 난단 말이지.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. 어? 저기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. 아야, 됐고. 아, 우리 예수님한테 가야지. 어, 저기도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. 한번 가볼까? 그래, 이제 딱 한 번만 있나? 언제나 어디서나 율법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.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돈이고 돈? 영예고 돈?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강한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.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.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. 헐,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, 아니 저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야? 아, 거봐, 내가 예수님한테 가자 했잖아. 아, 가자. 가자. 아유,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우리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어. 좋아, 이번 기회에 너 예수를 싸그리 밟아주겠다. 거역이들 좀 보시오. 이 여자가 어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. 모세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? 와, 나도 어제 술 많이 먹었지만 간음이 안 했다. 와, 대박. 야, 차라리 내가 어제 술 먹고 시비 걸고 싸우기도 낫지 않냐?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무섭지도 않아? 넌 죄를 지었어. 넌 말하는 게 맞다니. 넌 믿지 못할 거야. 그 선생의 생각은 어떠시오? 좋아, 드디어 우울감이 걸려지고 말았어.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것인지, 아니면 넌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란 것으로 용서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자고.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네.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이건 그냥 모면하기 어려울걸?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말 좀 해보셔. 아니, 왜 바닥이 갑자기 낙서를 하는 거야? 좀 알다가도 못 해. 야, 이거 던져. 이거? 던져? 그래, 너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. 어? 던져? 내가 던져? 어떻게 던져? 이 돌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야. 야, 그래, 이거는 지키는 일이야. 맞아? 응, 던져, 던져. 잠깐만, 무슨 말 할 것 같은데?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.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돌로 쳐라. 더러운 이 여인을 내가 먼저 돌로 쳐라. 죄 없는 자 쳐라. 너희는 너희의 죄를 잊기 위해 다른 이를 정죄하며 너희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느냐?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. 그런데 왜? 왜 너희들이 서로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것이냐? 과연 누가 누구에게 더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냐?
돌로 쳐라. 죄 없는 자 쳐라.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그녀를 치라. 눈을 들어 보아라.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? 아무도 없습니다, 주님.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. 어서 돌아가라.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.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죄를 쓰셨다고 짐작합니다.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우리의 죄는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말로 또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